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히트러스 계열의 오일이라고 레몬이나 자몽, 오렌지의 향을 맡으면 굉장히 행복해지는 오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오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오일이라고 할수 있죠. 라벤더와 페퍼민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것은 이렇게 센세이션 키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도 보면 인트로 키트라고 그래가지고 딱세 가지 오일만 들어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레몬이랑 그다음 페퍼민트, 라벤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고 여기 센세이션 키트에는 레몬 대신 오렌지가 들어있어요. 또 라벤더하고 페퍼민트랑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패밀리 키트라고 이렇게 10가지 오일이 들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 생각하면 이렇게 집에 상비약 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옛날 말로 우리 빨갛냐 이러면서 소화제 설사했을 때뭐 하는 이런 진사제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약들이 뭐 붕대도 있었고요. 그런 함이 우리가 있었듯이 미국에는 그 도테라 10개 패밀리 키트가 그 안에 들어있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오일하고 벌써 굉장히 친하게 보통 때 아주 자잘한 것은 그냥 오일로 해결을 하고 병원에 좀덜 가는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병원에 가는 병원비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저렴한 나라가 거의 없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약이 될 수도 있고 뭐 도리어 또 너무 자주 병원에 의존하는 그런 게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라벤더하고 페퍼민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 라벤더는 이 보라색 여러분 아마 저도 프랑스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라벤더 하면 그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이 생각이 나죠. 그 드넓은 밭에 그 라벤더 밭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호주나 불가리아 저산 쪽에도 이 라벤더가 잘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라벤더는 워낙 옛날부터 뭐 고대 이집트, 뭐 로마 시대부터 뭐 목욕도 하고 목욕하는 데도 쓰고, 그리고 뭐 음식에도 넣고 요리하는 데도 쓰고 하여튼 다양하게 그 옛날부터 이렇게 써왔는 게 라벤더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프랑킨센스라 하면 오일의 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라벤더 오일은 오일의 엄마예요. 뭐 엄마 오일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좀 품는다고 해야 되나, 엄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엄마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저도 저희 자녀들이 엄마라고 불렀을 때는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거나, 배가 고프거나, 뭐, 하여튼 엄마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물론 엄마가 계시면 너무 다행인데, 내 옆에 엄마가 없거나 지금 뭐 멀리 계셔서 없거나 뭐 그죠? 어쨌든 엄마가 지금 필요한데 엄마가 없을 때쓸수 있는 게이 라벤더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화가 나서 엄마 제가 어떻게 했어? 라든가 엄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라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진정을 시켜주죠. 그래서 라벤더 오일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엄마처럼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줘서 나를 진정시킨다. 이렇게 컴다운 시킨다. 그런 오일이 이로 라벤더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이게, 심적으로만 심적으로는 영향도 물론이지만, 이 몸에도 예를 들어서 뭐가 나거나, 뼈저리가 나거나, 아토피 피부가 있거나, 이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안정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마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왜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을 때도 우리가 벌레나 뭐 야외 나가도 있지만 집에도 요즘은 뭐 바퀴벌레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벌레를 봤을 때도 엄마라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도 이 라벤더가 있으면 벌레나 해충을 잡는 데도 굉장히 유효하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엄마라고 부를 때이 라벤더를 우선 꺼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라벤더 어디에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물론 뭐 다치거나 넘어진데도 상처 회복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치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벤더가 잎에서 추출을 하잖아요. 잎하고 꽃 부분, 잎에서부터 꽃까지 이제 이게 추출을 하다 보니까 잎이 하는 일이 뭐죠?
그 광합성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영양분도 흡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걔들이 호흡을 하는 입이 호흡을 하는 것 같다가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니까 나의 호흡기 계통 뭐 기침이 있거나 기관지염이 있거나 뭐 천식이 있거나 하는 그런 쪽에도 굉장히 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얘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스트레스 계열보다는 향이 덜 날아가요. 레몬이나 오렌지는 굉장히 향이 빨리 날아간다잖아요. 얘는 좀 그래도 오히려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남편이 제가 이렇게 막 하지만 맨날 남편은 그냥 모른 척 해요. 잘 이렇게 쓰려고도 하지 않지만 혈압이 있어요. 고혈압이 있어서 제가 밤에 자기 전에 이게 라벤더 향을 라벤더를 바르세요. 근데 이것도 라벤더도 예를 들어 산방울 이렇게 하면 이 번지는 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섞어서. 예, 섞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넓게 해놓고 이렇게 발에 이렇게 발랐을 때좀 이렇게 이제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라벤더가 퍼지는 효과가 크겠죠. 한 방울 여기 딱 떨어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갈수 있도록 이런 도테라에서 이것도 도테라 제품이거든요. 도테라 이게 없다. 그냥 발크림이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굉장히 좀 숙면을 취하시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바르고 났을 때 제가 저녁에 방에 딱 들어가면 향기가 확 달라요. 라벤더를 발랐을 때하고 안 발랐을 때. 네. 그래서 오늘은 바르셨네요. 오늘은 아직 안 바르셨군요. 하는 이 향이 벌써 방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벤더는 정말 엄마 오일이구나. 내가 엄마를 필요로 할때 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특히 엄마는 자녀도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보면 월경에도 굉장히 효과를 좀 미쳐요. 그래서 뭐 월경 장애가 있거나 또는 출산할 때 이렇게 조금 뭐 사실 많이 고통스럽잖아요. 배가 많이 붓기도 하고 이렇게 출산하실 때도 배에 좀 바르시거나 이럴 때 이러면 굉장히 좋고 특히 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멜라루카를 속옷에다 이렇게 뿌리면 좋다 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저같이 좀 나이가 든 여성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멜라루카가 좋고요. 아직 아가시고 애띠고 이런 예쁜 처녀들은 라벤더를 한 방울 하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들 월경에도 엄마 오일이기 때문에 엄마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라벤더를 이해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엄마기 때문에 엄마가 자녀를 놓듯이 이 세포도 새로운 세포의 성장도 얘가 라벤더가 촉진을 시켜서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났거나 다치거나 뭐 피가 났거나 이럴 때도 라벤더를 이렇게 많이 바르잖아요. 예, 그렇고 이렇게 모든 피부에도 굉장히 유효하고요. 이게 화상이나 뭐 여드름 이런 데도 굉장히 좋고 오는 탈모. 예, 이런 데도 효과를 준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라벤더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오일인데 이 라벤더는 혈압을 이렇게 내려준다 했잖아요. 고혈압 환자가 굉장히 쓰면 좋지만 혹시나 저혈압 환자들은 쓰시면 좀 많이 더 많이 다운이 돼요. 내가 라벤더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발랐는데 좀 잠이 오거나 좀더 깔아진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아마 그분은 아 내가 좀 저혈압기가 더 내가 평균에서 내가 저혈압 쪽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모기가 물렸는데 라벤더를 바르라고 했는데 거기도 안 발라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이 잘안 오거나 또는 고혈압 환자들은 라벤더 디퓨징 하면 좋죠. 근데 그 라벤더를 매일매일 밤마다 디퓨징을 해서 자면 저는 저혈압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좋지 않겠죠. 예,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지 잠시 이렇게 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꾸준히 지속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아까도 임신 후기에 이렇게 배가 부르고 배가 튼 살이 있고 이럴 때는 이 라벤더가 좋지만 임신 초기에는 또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시면 어제 모든 게 조금은 자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가 이제 페퍼민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페퍼민트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무슨 민트향, 그죠? 바카사탕. 굉장히 뭐 박하향이 나는 음식도 굉장히 많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널리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페퍼민트는 남부 유럽
또는 저 지중해, 남부 옆 저 지중해에 굉장히 페퍼민트가 많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재배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미들로트예요. 미들로트고, 맹 잎에서 잎하고 꽃 부분에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호흡기 계통, 호흡기 소화기, 영양분을 실어 나가니까 소화기 계통에 역할을 미치는 것은 라벤더하고 페퍼민트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약간의 라벤더는 내가 막 이렇게 들떠 있는 거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크게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페퍼민트는 반대로 내가 조금 우울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업시켜주는, 그런 데서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라벤더가 엄마다라고 생각하시면, 페퍼민트는 이렇게 이 머리에서부터 이 호흡기, 소화기까지 좀 관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잘안 되거나 이럴 때도 왜 아이들 레몬하고 페퍼민트를 넣어서 디퓨징 해주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디퓨징 할 때도 쓰시고, 뭐 내가 머리가 안 좋아, 머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도 이 페퍼민트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나 이런 부분에도 피로할 때 페퍼민트를 쓰잖아요. 그렇게 쓰시고, 이 호흡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좋고, 그 다음에 소화가 안될 때도 페퍼민트를, 아, 내가 좀 속이 더부룩한데 이럴 때 페퍼민트를 한잔 타서 마시거나, 아니면 또 우리 요즘 장거리 운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운전하시기 전에 페퍼민트를 한잔 마시고 운전을 하면 잠도 깨고, 또 그리고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데 소화도 편안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좀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항상 페퍼민트 한잔 드시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도 소화기계도 이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급체를 하거나 또는 설사를 하거나 그 모든 곳에도 이 페퍼민트가 효과를 미쳐요. 그래서 속이 어쨌든 불편하고 안 좋다, 그럼 페퍼민트를 또한잔 드시면 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도, 아까 맨 기관지에도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머리나 호흡기, 이 소화기 쪽을 다 관장을 하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도 얘가 참 신기한 게요, 내가 막 추워요. 막 추우면 얘를 한잔 마시면 몸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그리고 아, 막 열이 너무 많이 나요. 막 40도 가까이 진다 해도 얘를 먹으면 열이 식혀져요. 그런 두 가지 다 얘가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페퍼민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름에도 왜 이렇게 작년 여름에 우리 굉장히 더웠잖아요. 굉장히 더울 때도 이 페퍼민트를 등에다가 조금 이렇게 발라주면, 물론 바를 때는 페퍼민트가 좀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뭐 물론 이걸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베이지 오일이 있죠. 베이지 오일을 갖다가 코코넛, 그죠? 우리가 베이스가 되는 코코넛 오일에다가 얘를 좀 섞어서 등 전체 이렇게 발라주면 이렇게 열이 좀 식혀지는, 덜 더운. 그러니까 올여름에도 혹시 작년처럼 더우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작년처럼 덥다, 그럴 때는 이목 뒤나 이등 쪽에, 애들도 마찬가지, 등 쪽에 이렇게 코코넛 오일과 섞어서 이렇게 발라주면 땀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열이 좀 떨어지면 그렇게 덥지 않게 견딜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올여름에 제가 한번 정말 써봐야 되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자극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퍼민트는 바로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페퍼민트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데 좀더 많이 치중을 한다면, 라벤더는 발향을 하거나 바르는데 조금 더 치중이 되죠. 세 가지 다 물론 돼요. 먹을 수도 있고 바를 수도 있고 향을 맡을 수도 있는, 이세 가지를 다 하면서도 그래도 라벤더는 조금 더 이렇게 발향하는 쪽에, 페퍼민트는 좀더 음용 쪽으로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도 주의할 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임산부 어떤 낙태를 좀 유발하거나, 또는 모유량을 좀 줄인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애 이렇게 커가면서 모유를 줄이고 싶다, 이제 모유를 끊어야 돼할 때는 물론 얘를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상황을 아시고 쓰시면, 처음에 그 애기 팍 나왔을 때는 페퍼민트를 좀 자제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얘가 정신을 집중시키고 맑게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는 페퍼민트를 조금 자제해야 되겠죠. 내가 암만 소화가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밤늦게는 그렇게 마시면 또 잠이 덜 오는,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쓰시면, 조금이라도 알고 쓰시면 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오일을 만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걸렸던 이유가, 그건 한 1년을 제가 이렇게 모른 척 했었거든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저도
도테라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나온 오일을 페퍼민트랑 라벤더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오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다고 해서 샀는데 얘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잘못 쓰니까 향이 너무 강하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쓰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서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결국 못 쓰잖아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 놀란다고, 오일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안 쓸래요.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배우면서 하나하나, 그래, 얘는 엄마 오일이야. 얘는 머리나 호흡기나 가슴 쪽에 이렇게 쓰면 돼라고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쓰니까, 굉장히, 이때는 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도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늘 말도 제대로 잘 못하지만,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